생각을 해봤습니다. 점프. 점프라니. 개구쟁이야. 2022년이 되었고 나는 40살이 되었다. 부록이라. 새해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하죠. 처맣게 제 계획은 영상에 좀 더 집중해보자, 느슨해진 이런 것들을 좀 더 쪼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본을 쓰려고 해봤는데 글쓰기가 이게 안 돼. 눈발을 몰아치고 세상을 삼킬 듯이 미약한 햇빛조차나. 야, 너무 이쁜데? 예감이 든다. 왠지 가장 잘 산 신발 중에 하나로 등극하게 될 것 같은. 미약한 햇빛조차 날 버려도 저 멀리 봄이 사는 곳. 오 사랑. 이부츠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해외 편집샵은 너무 비싸고 파는데도 잘 없고 했는데 이거 OK몰에서 제가 이름 앞에 뭐 갓부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OK몰의 바잉 능력은 진짜 갓K몰이 아닐까.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감가상가라고 하는 게 저는 가죽에서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사용하면 할수록 매력이 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부츠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한 10년 동안 오래오래 두고 신게 만드는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대를 생각하면 없어도 나는 바다를 가르네. 꽃잎은 말라가고 힘찬 나무들조차 하얗게 항상하게 변해도. 구두하고 운동하고 제 사이즈를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혹시나 이 부츠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이즈가 개가 요거는 10.5 커서 깔창을 끼고 막 요거는 굿 사이즈. 두꺼운 양말 신으면 살짝 불편하고 얇은 양말에는 땅이 딱 맞는다. 사람도 나이가 든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있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주름진다. 매력이 발산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옷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진짜 껍데기, 몸 관리, 그 다음에 마음 티거기가 쌓이지 않도록.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의 즐거움, 겨울철 이런 것들이 참 패션보다 진짜 에휴 인간아 인간아. 아빠 손에 줘봐 선물. 돌멩이 하나에 그렇게 재밌냐?
throwbacks and brighter than ever. Could we do a better 8-7? They met up home with each other. Every endeavor, live together, same scratch, pump gas, manage to get it. 거꾸로 거꾸로. 야, 이렇게 돌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니요.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누구나 다 연초에 그럴싸한 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소한 것 진짜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그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게 목표로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뭔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 게으름이 물론 이겨내기 힘든 적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언제부터인가 1인 촬영 브이로그가 멋이 없다고 생각했다. 카메라가 켜짐을 인지하고 있는 그 순간 나오는 말, 표정, 행동은 진짜 나의 모습인가 원맨쇼인가. 어쩌면 사람들은 진솔함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배속이 뭔지도 몰랐던 나도 어느새 배속과 건너뛰기가 익숙해지고, 대중들이 관심 있어하는 컨텐츠가 될 만한 것들이 아니면 카메라를 들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뒤에 숨어있는 게으름이 외치는 철저한 변명일지도 모른다. 정말 프로라면 그 쇼를 보는 대중들이 카메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더 노력하고 갈고 닦을 것이고, 그것이 그 원맨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이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올해이다. 비록 지금도 카메라가 켜졌다는 것을 인지하는 나이지만, 보고 있는 이 귤맛은 겁나 달콤하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